자, 성경에는 세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봐보면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와는 비유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의 문이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문이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말해서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문이 있고,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두들겨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도 있죠. 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계시록 3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어야 하는 문은, 자,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이 넓은 문을 택하지 좁은 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넓은 문을 택하지 말고 좁은 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넓은 길이, 결코 좋고 아름다운 꽃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생명의 문과 사망의 문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생명의 문이고 어느 것이 사망의 문인지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문은 결코 넓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문이 이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열어야 될 문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놓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안 열리면 천국 문도 열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문이 열리지 아니한다면 진리의 문도 열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삶과 죽음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을 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3차원에 통용되는 세상 상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문, 영원하신 생명의 문, 참된 진리의 문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문을 여는 첫 출발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천국 문을 예비하시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천국 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열려 있는 문, 과거에는 열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이 천국 문이 열려 있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활짝 그 길을 열어놓았으므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문은 결코 넓지 않은 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촌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상수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자, 이 문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한 문, 나 자신의 출세를 위한 문만을 말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천국문도 결국은 우리가 두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열어준다는 식의 얘기는 산상수훈의 뜻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많은 문 중에 좁은 문을 택해서 그 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셔서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문지기가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양의 문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결과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째입니다. 첫째는 세 종류의 양의 문의 배경과 설명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봐보면 이 이스라엘 지역의 아주 흔한 직업이 바로 이 목자라는 직업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의 국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돌이 많아요. 제주도가 돌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제주도 돌 많은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요. 온 산이 다 돌이에 돌. 그래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 정말로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이 양과 염소 들을 키우는 일이 아니면 이거는 정말로 할 수가 없겠구나.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현대적인 기술로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산을 쳐다보는 순간 양과 염소 자기 발로 그 바위 사이를 헤집으면서 다닐 수 있는 양과 염소가 아니고서는 이거 뭐 먹고 살 길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 양과 그 다음에 우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원리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이 바로 이 성전의 양의 문입니다. 우리 잘 알죠? 우리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 바로 그 옆에 양의 문이 있었죠. 자, 바로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한테 공개해 주셨던 거죠. 자, 바로 이 양의 문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시골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데리고 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기고 그 다음에 이 양을 끌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바로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 양의 문은 양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양이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것은 그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끌고 온 양이에요. 이 양의 문은 성전에 있었던 이 양의 문은 양이 죽어야 되는 양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죽음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서글픈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성전에 있었던 양의 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문, 바로 주께서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은 바로 양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피 뿌림을 당하고 불에 태워짐을 당하는 완벽하게
죽어야 되는 운명의 그러한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될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이 양이 죽어야 될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양이 죽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문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바로 이 지금까지 이 문이 죽음의 문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생명의 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양들이 피 흘려 죽어 또 안 해도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 기가 막히게 이 3단계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 전에 우리 502여에 이적할 때도 우리 세 가지 떡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세 가지 떡에 관해서 얘기했죠. 다 같이 하늘에서 온 떡이었지만 만나가 있었고 502여의 이적의 행장에서 먹었던 떡이 있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한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떡인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 봐보면 이 우리의 양의 문을 비유하시면서 이 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뜬 성전의 양의 문을 말씀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문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싶어하는 문은 바로 이 생명을 주는 양의 문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했고 시편 80편 1절에서 말씀했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시편 100편 3절에서 말씀했고 시편 79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사이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이 목자를 낳고 목자가 양을 낳는다는 얘기는 믿는 자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이 10장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이 바로 말씀의 배경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 9장에 봐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나오죠. 자,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불려갔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추궁을 당했고 또한 자기의 부모까지 불려가 추궁을 당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예수님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날 때부터 된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그런 이적을 나는 들어본 이 없다. 제가 진정으로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씀에서 그 사람들은 이미 이 회의를 통해서 예수를 인정하는 존재는 출교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제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두둔을 하자. 이때 이 유대교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배척해서 내쫓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체험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까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교회의 문이란 얘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의 문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의 문은 수많은 양들이 찾아와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문이 교회의 문인데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이미 진리신 예수를 만난 그를 교회의 문을 서서 교회의 문에서 그를 내쫓아버리고 교회에서 출교시켜 뽑으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를
교회에서 내 쫓아버리는,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문은 생명을 얻는 문이 아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차단하는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오늘날의 교회의 문이 죽어가는 양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이끌어주는 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문을 막고 있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는 문이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봐보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주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자칫 목회 잘못하면, 자칫 교회라는 단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운영하다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본인들 천국에 못 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막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문은 그렇지 않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문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는 이 교회의 문은 얼마든지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의 교회의 건의와 그때 당시의 교회의 회의와 그때 당시에도 교회의 교리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소속되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만 놀지 말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넓고 광활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봐야만 돼요. 어떤 특정 교단이나 어떤 특정 신학이나 어떤 특정 교권 안에서 내가 몸을 거기 담고 그 시각으로 모든 전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파나 교권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양이시다라고 양의 문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의 특징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특징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이다.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이 문은 이 양을 진정한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이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목자는 당당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이 문을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자, 권리가 있다는 말은 이 양에 관해서 무엇을 줄 것이며 무엇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이 양을 잡아먹으러 이리가 온다든지 사자가 온다든지 어떤 사이비 목자가 와서 이 양을 훔치란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서 이 양을 지켜야 되고 이 양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싹꿍과 가짜들은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다른 울타리로 넘어온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데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권리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훔치거나 양을 다른 데로 오도하기 위해서 오는 도적일 뿐이지, 그는 절대로 양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드나드는, 목자가 들어가는 그 문이 우리가 가야 될 문인 거예요. 바로 저 천국,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저 천국으로 가셨던 그 문으로,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가시는 그 문으로 우리는 따라 들어가야 진정한 문을 찾은 거예요. 목자가 들어가지 않는 문, 목자가 가시지 않는 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가본 적이 없는 문을 우리가 양이 뭘 안다고 양이 함부로 가요. 목자가 들어간 그 문이 진짜 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길인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갔다면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핍박의 길을 갔다면 우리도 핍박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난과 궁핍의 길을 갔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싹건 목자나 거짓 목자가 그 자리에 인도한다면 양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예요. 그 목자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자, 이 주님께서 칠이 문이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주님께서 칠이 문이 되시고 칠이 목자가 되십니다. 문과 목자는 같은 존재입니다. 문과 목자가 다를 수 없습니다. 문과 목자가 다르다면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반드시 그 문으로 목자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목자는 반드시 그 문으로 양을 인도하게끔 되어 있는 불가불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임을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째는 이 양의 문은 자, 생명을 주는 문이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은혜의 문이다. 자, 이 문은 생명의 문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은혜의 문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내가 문이 누구든지, 자, 구절에 보니까, 자,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자, 여기에서 이 문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 열린 문으로, 이 구원의 열린 문으로 구원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자, whoever enters through me, whoever.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분명히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꾸 특정 신학을 대입하지 마십시오. 착한 자만 자꾸 그런 말씀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착한 자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anyone who, whoever. 자,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는 구원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를 믿는 자마다, those who believe, anyone who, 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구원의 보편적인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through me,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그러면 구원의 유일성, 예수 이외에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Through me,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곳에서도 양의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되고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이 자유화되고 아무리 보편적으로 뭐를 받아들인다고 하되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이 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이 많으면 헷갈려요. 이 문으로 가야 될지 저 문으로 가야 될지 헷갈려요. 그렇지만 양의 우리의 문은 절대로 두 군데 세 군데 만들지 않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은 절대로 두 군데 세 군데 만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군데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유일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권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들어오면 나가며, 들어오면 나가며, 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때도 사용하는 것이고 나올 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들어갈 때는 시로 들어갈 것이고 나올 때는 이제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겠죠. 자, 그 앞에는 반드시 문지기와 목자가 있습니다. 자, 목자와 문지기가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역할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아직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 우리를 갖고 있진 아니었어요. 그래서 큰 우리에 다수의 목자와 다수의 문지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양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푸른 초장에 가서 꼴을 먹이고 이제 저녁에 데리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목자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문지기가 밤에 보초를 서면서 어떤 일이나 어떤 도둑놈이 양을 훔쳐가지 못하게끔 이 문지기가 서서 이곳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 목자가 와서 양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여러 다수의 그 양들이 거기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양의 우리에 가서 목자가 음성을 내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딱 그 목자, 자기 목자 음성만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관광객이 찾아가서 테스트를 했대요. 서로 옷을 바꿔입고, 자기 목자처럼 딱 변장을 해가지고 불러봤으니 요동도 하지 않더래요. 하지만 옷을 바꿔 입었어도 자기 목자가 딱 부르니까 양이 음성을 듣고 바로 따라 나오더래요. 자, 이런 것과 같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목자가 양을 불러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나아가면서 꼴을 공급받는 그런 체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복을 주세요. 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자, 5달란트를 받았는데 10달란트를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 방법이에요. 절대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풍부한 그런 양식을 제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주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먹이를 구하러 가는 출구인 거죠. 바로 예수님은 양의 생명과 안정과 음식과 쉼을 제공하는 그런 바로 문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은 바로 저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입문 과정이 되는 그런 훌륭한 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반드시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답니다. 제가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게 관광을 갔다 와서 들려준 관정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관광을 이제 갔는데 마침 그때 막 비가 왔대요. 그래서 이 양들이 이제 막 흩어져서 막 이렇게 노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이 양들을 이 양의 털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맞으면 이 털이 그 비를 흡수해서 굉장히 이렇게 묵직해진대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이렇게 거동하기고 둔해지고 이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동굴로 그냥 그 양을 다 그냥 이 쫓아서 밀어 넣더래요. 그래서 관광객이 걱정을 했대요. 이네 양, 내양막막 섞여 버렸는데 이 양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아주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비가 딱 그치니까 이 목자들이 와서 딱문 앞에 서서 이 음성을 내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안에 있는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나오더래요. 또 다른 목자가 와서 또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또그 안에 있는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한 마리 양도 주인을 못 찾는 그런 일이 없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양을 찾아가다라는 걸 봤대요. 그래서 아, 성경이 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그다음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그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자, 그걸 언제부터 훈련했냐?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응?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려면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양으로서 열심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연습을 할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때부터 이 목자와 친해지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이 교회 생활에 봐보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해 드린 목사도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교회를 옮겨버린 역사들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요. 이 신앙생활에 어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리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목자는 양을 압니다. 특별히 이 바깥에 나갔다 온 양들을 이 우리 안으로 집어넣을 때 목자는 절대로 그냥 집어넣지 않습니다. 양한명한 명을 다 조사를 한대요. 다 조사해서 어제 상처나지 않았나, 어제 찢기지 아니했나, 다 조사해보고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양을 예, 그 초장으로 데리고 나갈 때도 밤새 이 양이 어디 아픈 곳이 없는가, 밤새 어떤 상하지 않았는가 다 조사해보고. 바깥에 초장에 갔다 올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되는가 다 조사해보고 한대요. 이렇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세심하게 살피고 조사하고 살피고 하는 것이 그게 목자의 업무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양들은, 이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이제 양식을 제공하는 그 목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의 무리라는 선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특별히 이 7대 이적도 마찬가지고 7대 선언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와 반응에 관해서 일일이 지금 추적해 가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이 이르러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자, 이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도무지 헷갈린다. 이제 확실하게 당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죄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뺄 자가 없느니라.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영생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바로 조금 전에, 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자,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도 못 빼앗고 내 손에서도 못 빼앗고 그러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아버지한테는 못 빼앗지만 나는 빼앗길 수 있다라고 아니고 아버지도 못 빼앗고 나도 못 빼앗는다. 그 얘기는 아버지나 내가 능력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돌멩이 맞아 죽을 각오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거나 비슷하게 여기거나 뭐 그것 자체가 그런 신성모독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돌멩이를 던져서 잡아 죽여야 되는 범죄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 구절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또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구절 가지고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다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곤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한테 제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들한테 제대로 반박을 준비를 하고 이 구절을 갖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바로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절과 유대인들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나함을 인하매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이 말을 유대인이 듣기는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소리로 유대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한테는 돌멩이를 집어 던져야 될 만한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하도 좋으니까 그 일은 믿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가르치는 사인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예수를 깨닫게 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이 유사한 문에 속으면 아니 됩니다. 유사한 문에 속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천국 문과 이 지옥의 문을 제대로 분별하셔서 반드시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